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시 한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목소리로 3절 고백할까요? 주 은총 은총 매일 내게 더하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그의 동생들과 지도자들을 죽이고 권력을 독점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행했던 이유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는 치명적인 전염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이기게 하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들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문화가 자리 잡게 하소서. 서로의 죄를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8절에서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따랐을 때 에돔과 림나,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일어나 여호람과 남유다를 공격했고 결국 여호람과 남유다는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 살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 의지와 판단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와 질병을 통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마주할 때 그 누구도 그를 아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죄인을 돌이키사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를 향한 악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멈추게 하소서. 아프리카의 건강한 다음 세대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독재 정권과 부패한 무능한 정부가 건강한 민주정부로 바뀌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남한과 북한의 마음 벽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지게 하소서. 억류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각 영역에 세워지고 정직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의 교육 과정에 복음적 가치관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늘 옳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허락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회개와 경건의 모습이 살아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스페인. 유럽 서남부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은 카르타고인의 점령, 500년간의 로마 제국의 지배, 서거투족의 점령, 그리고 800년간 이슬람 세력인 북아프리카 무어인의 지배를 받은 역사로 다민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신대륙의 발견과 점령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1995년 성매매를 합법화하였고 2005년 세계 네 번째로 동성결혼도 합법화했습니다. 개신교 선교는 카톨릭 국가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명목상의 카톨릭 신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맡겨진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명목상의 카톨릭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한국 동성애 미화 도서 비치 도서관. 이번엔 동성애 독립 영화 상영. 최근 한국에서 공공 도서관들이 동성애 미화 도서를 아동 코너 등에 비치해 질타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남성 동성애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상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과 양재도서관, 시립도서관인 송파도서관은 상영이 취소되었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청 영등포 평생학습관은 10월 25일 상영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 중에서 동성애 관련 조항 삭제를 권고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동성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영등포 평생학습관에서의 동성애 독립 영화 상영을 막아주소서. 관련 지역 교회와 성도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게 하소서. 공공도서관에서 노골적인 성관계 표현 및 동성애 미화 도서와 동성애 관련 도서가 퇴출되게 하소서.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사 기준에서 삭제한 동성애 문구를 다시 추가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양측의 사망자는 6,500명을 훌쩍 넘었고 부상자도 2만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가자지구에서만 5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가자지구에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222명입니다. 인도적 참사 위기를 맞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의약품과 필요한 구호물자, 구호물품이 20일부터 사흘 연속 가자지구로 향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난민뿐 아니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스볼라와 이스라엘군의 교전이 빈번해지면서 레바논 남부 등지에서도 2만 명 가까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전쟁을 부추기고 획책하는 모든 세력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인도적 참사 위기를 맞은 가자지구에 의약품과 생수, 생필품이 계속 지원되게 하소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민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